안녕하세요, 줄리아입니다. 오늘 제가 항공 부품 작업 공정들을 쭈르륵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확인을 하고 첫 번째 포켓 가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볼게요. 포켓으로 페이스 가공을 했는데 그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포켓을 진행하기 전에 경계 구역 먼저 그려줄게요. 네, 그리고 저는 서피스 외곽선이 전부 추출이 되어 있어서 바로 포켓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링 2D로 들어가셔서 포켓, 그다음에 첫 번째 닫힌 구역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구 먼저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직경 25 확인. 그다음에 스핀들 회전 속도랑 절삭 속도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네, Z 가공 깊이는 0으로 하고 상단 높이는 8로 할게요. 다음. 그다음에 포켓으로 페이스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닫힌 지그재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네, 수직 진입. 다음. 다음. 마칠게요. 자, 시뮬레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포켓으로 페이스 가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나머지 작업 공정들도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